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신 거 처음. 아, 그래요? 맨날 놀다가 나왔나? 아, 오늘 할 게 많아서 세팅할 게 많아서 이겼어. 1, 2차 때는 목이 네. 엄청 쉬고 목이 엄청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조금 괜찮아졌어요. 목소리 돌아왔냐 진규야? 아니 안 돌아온 것 같은데? 아, 맨날 놀다 왔네. 날 안 나오고 진규야. 어? 처음 나왔네. 놀았네. 놀았네. 네, 놀았네요 지금. 속옷이 놀아요 맨날. 자꾸 보여야지 일을 하게 보이잖아. 그렇지. 자꾸 안 보여서 그래. 인스타그램 그 라이브 켜. 인스타그램 그거 자꾸.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저건 있어. 뭐지? 어 페이스북 저거 트위터도 안 어, 있어. 카메라 찍고 있는데 뭐지 그거 이랬는데. 페이스북인가 그건 있어. 페이스북은 있어. 형 세이클럽 있는 거 아니에요? 사이월드. 아우. 카메라 잘 나오더라. 왜 자꾸 찍으시는 거예요? 제가 잘생긴 사람만 찍거든요. 아. 동훈이 형. 나 나가겠다.
거기서 뽀이 가는데 그냥 놔두니까 좁은 공간에서 오늘 코로나 차가 나 하나로 안대 안에서 팀이 죽는 거야 그거 하나로 내가 그거 한번 패스미스 해가지고 한 골을 먹을 수가 있는 거고 내가 그거 하나 해가지고 승점 한 점을 놓칠 수가 있다 그게 힘든 거 다 안다고 근데 해야 되잖아 안 할 거야? 경기? 나 어라 기대인 마스크 빼들 센치 나로 인해서 팀이 망가진다니까 그런 경각심이 있어야지 경기장 뭐 할 때든 패스 훈련이든 뭘 하든 그게 경기장에서 다 나온다니까 아 말해 집중하고 내가 하나라도 더 내 동료한테 해를 안 끼치려고 노력을 해야지 정신 차리고 내일부터 경기할 때부터 집중해서 만들어 봐야 된다고. 안 그러면 우리 또 대우 와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또 당하고 또 그때 돼서 후회하고 그러지 말자고. 어? 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은 내일부터는 경기장 안에서 누가 됐든지 간에 뭐 나이가 많건 적건 경기를 뛰건 안 뛰건 여기서 집중하자고. 내일부터. 오늘까지는 우리가 접어두고 내일부터는 확실하게 좀 집중하면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며칠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집중하자고. 오케이?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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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데 거기 딱 위치해 있고 너가 거기서 패스를 받으라고 Fuzzy Varus goes 그러면 너 골 많이 넣을 수 있어 오케이 시즌 안 시즌 그 말을 할 때는 해야 돼 너네가 뭐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아니야 나 다이 너네 편이고 나는 팀을 좀 잘 돼야 기준 훈련 내내 웃고 계시던데 훈련이 행복하신 건지 에? 아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근데 엄청 내내 웃으면서 하시던데 그냥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 좋네 되셨어? 오네요? 형은 기본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아 역시 상호 형이 인사이드가 좀 삐뚤어진 것 같아요
볼 살리기 할 때 보면. 아 지금 미디어 분석. 상호 형 화가 많아요. 와. 웬만하면 수비 라인도 올려주고. 다시 이 사람이 압박되게 되면 위치에서 똑같이 상황 맞죠. 하시는 움직임이 더 공간이 더 스페이스가 커져 버린다는 거죠. 상대 위치를 보고. 텐데 그래서 그 안에서 표현했던 상황으로 준비했던 상황들이 경기 상황에서 내가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임해준 부분에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몸이 좋고 오늘 수고를 많았습니다. 네. 노가 빨리 차 타야 돼. 뒤에 차 밀린다. 요한이 목소리밖에 안 들리던. 연이 형 제일 같은 팀 피해야 되는 선수. 잘하는데 제일 몰아하는 선수. 상대 팀으로도 만나면 다 우겨. 너무 우겨. 동생들의 뒷담화인가? 응? 동생들의 뒷담화. 아, 그렇죠. 아, 현실? 가장 같은 팀 하기 싫은 선수, 아니 싫은 선수? 힘든 선수 넘버 원이다 그럼 요한이 형. 넘버 투는? 넘버 쓰리? 탑3 혼대셋 뭐라고? 혼대? 형들한테 건드렸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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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대6. 할만해 할만해. 오케이 오케이. 에이 됐다. 어 잠깐만. 에이 이거 이거 살이 붙었어. 살이 붙었어. 살이 붙었어.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된다고. 아니 대성이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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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른발 제가 살릴 수 있죠. 신호가 살릴 수 있어. 어떻게? 다 오른발 살릴 수 있어. 아니야. 오케이. 우와, 그럼. 오케이. 살릴 수 있었어, 이거는. 오케이. 됐다. 올려놔. 축하합니다. 하기 전에 전지 훈련을 마무리하는 소감 한마디. 아, 진짜 남해 있을 때부터 근 40일 동안 정말 군기 터지도록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부상 없이 잘 마무리해서 다행인 것 같고, 또 좋은 선수들과 좋은 컨디션으로 준비해서 개막 전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고 감사하다. 그래서 지도자 입장에서 상당히 내년을 기대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해서 너무 고맙다. 여러 스트레스 요인이나 이유가 있었겠지만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그 노고에 감사하다는 표현 하고 싶고 그런 부분들이 시즌에 좋은 스토리로 이어지면서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노력했던 부분들이 결과와 의미를 같이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찾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너무 좋겠다. 네. 우리 선수들 화이팅!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수들 한 달 이상 고생 많았는데 이제 시즌 이제 시작되니까 우리 열심히 한 만큼 감독님과 코칭 스태프 모두가 선수들 믿고 있으니까 이제 즐겁게 놀 수 있는 거는 이제 선수들이니까 운동장에서 즐겁게 놀고 감독님 항상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팬들을 위해서 축구하는 모습 자꾸 보여준다고 합니다. 우리 FC서울 팬들이나 수호신들 항상 기뻐할 거고 운동장에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선수들이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선수들 파이팅하고 올해 마지막에는 꼭 웃도록 하자. 알겠지? 파이팅!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팬분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열심히들 선수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노력적인 부분들이 팬분들의 성원으로 좀 더 빛을 발할 거라고 느끼고 저희들은 항상 있는 존재 이유가 팬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팬분들의 어떤 성원에 보답고자 더욱더 열심히 해서 개막전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텐데 아쉬운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홈 경기가 3월 19일 그때 있는 부분이어서 조금 더 어려우시겠지만 먼 길 원정길에 좀 더 많이 성원해 주시고 홈 경기에서 정말 완성체로 선보일 수 있는 시간들로 가져가시게끔 더 많이 성원해 주시면 선수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2020년 새로운 모습으로 FC서울다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